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.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.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. 살아가는 얘기, 편한 이야기,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,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.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릴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.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.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.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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